사람들은 그래서 당시 이병철을 본병철이라고 했습니다. 또 원료를 수입하도록 외환도 싸게 불어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이승만 정권이 그런 특혜를 줬습니다. 이처럼 당시 본병철이라는 이병철은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승만이 다 길을 봐준 덕분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병철은 이승만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돈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4.19혁명이 났을 때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은 이 부정축제자 1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19 이후에 바로 일어난 게 뭡니까? 5.16입니다. 5.16 반혁명입니다. 이병철은 박정희의 5.16 반혁명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5.16 당시 이병철은 일본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에게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당시 11명의 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었는데 박정희는 이병철을 비롯하여 부정축제로 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부정축제 특별처리법 4.19혁명이 만든 이 법도 폐기하고 국가의 경제건설에 재산을 투자하고 나중에 국가의 주식을 헌납하기로 약속받고 이 이병철을 비롯해 재벌들을 모두 석방시킨 겁니다. 그러나 재산 헌납은커녕 본병철이 재산 헌납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막대한 처관을 특혜적으로 배정받아서 더 큰 재벌이 됐습니다. 그 대신 정경련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그 정경련의 초대의장이 바로 이병철입니다. 이와 같이 삼성재벌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설치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정경유착과 부정비리를 통해서 천문학적으로 재산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런 부정축제 방식은 바로 이병철의 이세인 이건희 때로 이어집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이건희가 소지한 재산은 실명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도 차명 계좌로 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그룹은 대국민 사과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환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대국민 대국민이나 정원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금을 내지도 않고 사회와 단도하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비호하고 첫째가 촛불이에요. 촛불 얘는 중국 공산당 얘기다니까. 이건희 재산은 중국 공산당 뿌리에요. 2020년 3월 현재 158억 달러라고 합니다. 중국 유학생, 중국 조선족,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9조 원입니다. 한국 체계, 한국 최대이고 세계 100대 부호 안에 든다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 재산의 형성이 이병철, 이건희 때부터 대부분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로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동지들이 얘기했지만 그 재산을 이재용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국정농단 공범을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이라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않고 되지도 않는 기만적인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범죄자 불법 승계 이재용은 당장 구속돼야 합니다.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부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감옥으로.